오랜 전통을 가진 북마산 중앙시장이 낡은 시설 때문에 주민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하나둘 떠나가면서 시장 안 절반 가까운 가게가 문을 닫았는데요. 최근 침체에 빠진 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장 정비 사업 추진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표현민 기자입니다. 창원 북마산 중앙시장입니다. 1976년 문을 연 시장으로 현재 100여 개의 점포가 운영 중입니다. 50년의 세월이 증명하듯 오래된 건물과 좁은 골목, 주차 공간까지 부족해 손님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옷가게 그런 것도 우리가 뭐 저 길가 저런 데서 사입는 거 이런 데서 사입으면 났는데 전부 다 떠나뺐어요. 그 뭐 가게도 얄궂고 막 이래 놓으니까 손님이 이제 외부 손님이 안 오니까 그러대는 길에. 시장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상인들이 떠난 자리는 철문이 굳게 닫혀 있고 한다제도 건물 안은 어둡기만 합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옷과 이불 가게들이 가득 찼던 2층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설이 노후화되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지금은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체된 시장을 살리기 위해 일부 상인들이 나섰습니다. 지난 2005년 추진되다 무산됐던 시장 정비 사업을 17년 만에 재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낡은 건물을 허물고 이 자리에 주상복합 건물을 지어 기존 상인들에게 상가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경남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상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내가 보금자리였는데 먹고 살았는데 의전이 되기를 바라지요. 그건 내 마음이죠. 내가 장사를 그만둔다 해도 시장을 되는 거는 대환영이지. 나도 내일이라도 한다고 하면 동의를 100% 해줘야 되지.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조합 설립과 사업 계획 인가 등 복잡한 절차가 남은 상황.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가운데 침체에 빠진 북마산 중앙시장을 살리기 위한 변화의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표영민입니다.